단련되신 거예요? 가위바위보의 달인. 오. 묵찌빠 김종민 선생님께서 묵찌빠를 10분간 전수해 주시면 저희 달인 지상렬 감독님. 아~ 지면 입수입니다. 점수 10분입니다. 시작. 뭐가요? 제가 형을 가르쳐 주라고. 연습 한번 해보고 진짜 리얼로. 가위바위보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제 저도 항상 가위바위보 할 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요. 나는 내가 지는 걸 내고 내가 내는 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번 해보시네요. 뭘 얘기하려고 내가 바로 해. 형 뭐 내실 거예요? 아, 다른 갑니다 이제. 가위요? 그럼 내가 고지기를 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쵸? 그럼 뭐 제가 저는 그럼 보지기를 한번 내볼게요. 야, 주사 한 대 맞고 와라. 제일 중요한 게 기선제압이거든요. 기선제압은 뭐냐?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거예요. 좋잖아. 좋잖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어떤 게 되냐? 어떤 걸 생각하냐? 가위바위보로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든 졌든 만약에 이겼다. 먼저 기선제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뭐를 내야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난 이번에 찌를 해야겠다. 그 찌를 하면 안 돼. 찌를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그 사람은 읽고 있거든요. 나를. 그 사람은 나를 읽고 있어요. 야, 네 주사위 다른 것도 좋단 말이야. 그 사람은 나를 읽고 있단 말이야. 뭔 소리야? 형, 누굴, 형이 만약에 뭐 내실 건지 한번 해볼게요. 가위가위 보! 했어요. 보세요. 묵! 근데 지감독님은 이걸 완벽하게 입력이 되신 분이야. 그 0.1초 차이로 이거를 하시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지겠네요. 지원아, 이거 맞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확률이. 자, 1분 남았습니다. 확실히. 나는 지금 이거 작은 돈 아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 못하면 밥을 아예 못 먹어요. 아침밥을.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빨리 뱉어 주세요. 잡으세요. 형이, 형은 분명히 생각을 읽힐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찌빠 대결입니다. 근데 정말 강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게임의 선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차렷!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렷! 기대! 맞아 보고! 차렷! 기대! 지금 첫 인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 번호가 카메라가... 이쪽은 엄태웅 새로 우리 가족이고요. 묵찌빠 달인 지상렬입니다. 진짜 달인 같아. 진짜 달인 같아. 카메라 감독 지상렬입니다. 진짜 달인 같으세요. 진짜 반반입니다. 예, 지면 김정민 군은 동해 바다 입소하셔야 되고요. 예. 또 자, 그냥 한 대로. 그럼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예, 좀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달인답게. 그러니까요. 아, 그럼 비겁하시더라고. 찌빠. 이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달인답게. 제발요. 둘. 생각한 거 반대로 가요.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됐어. 가위바위보 됐어. 됐어.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한 방에 불어. 저 칠 칠 칠 칠 칠 오 칠 칠 오 좋아. 다른 애게 보여. 내가 갈수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공격. 어? 네? 형 내가 그때 하더라. 내가 한 대로 할까? 한 대로. 찌! 찌! 아!
별로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알아볼 잘하네. 형보다 더 잘해. 몰라, 잘해. 형, 형이 좀 알려줘, 정준규 씨랑. 지금 멘트, 기분 어떻습니까? 아, 뭐, 진짜. 예.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무슨 말씀을 드려요? 따로 싶습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야, 감독님! 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리. 날씨가 추워가지고. 봐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안 봐주신 거 아니에요. 밥은 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아니, 저도 이제 왜 써야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1박 2일 좋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아, 좋은 거 가지고 지금 한 분 다음 1일 자신 있어요? 예. 예? 우리 개인 간의 자존심 대결 한 번. 예. 자존심 대결. 예. 이거는 뭐 걸린 거 아니죠? 그럼요. 그렇죠. 뭐 자존심 대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빠. 뭐. 아니, 일단 우리가 첫 스타트. 아, 우리가 좋죠, 좋죠. 개조의 스타트입니다. 첫 스타트.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정민이 형 오늘 태용이 형한테 고마워야 되는 게 진짜 태용이 형한테 선물 두 개나 받았어요. 상품도 경제. 정민아, 좋겠다. 물에 안 들어가서. 아주 좋겠다. 일단 휴게소에서 뭐 우동하고 막 김밥 하나 시켜가지고 일단 먼저 먹을래. 아, 너무 작아요. 뭐 만 원만 더 있으면 2만 원이면 가능한데 이제. 그렇지. 라면에 공깃밥. 진짜 맛있죠 지금 보면. 아,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자, 잠실 휴게소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합니다. 이번 멘토는 1박 2일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학교를 다섯 군데나 나오신 분이죠. 이승기는 근의 공식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1박 2일의 유일한 브레인. 그리스 하나 둘 셋 아테네, 필리핀 하나 둘 셋 마닐라, 로마 정답, 인도 정답. 난 15초에 수도는 구구단. 수도는 왜냐면 제작진을 내는 게 한정돼 있는 거 알지? 예. 알지 알지. 아니, 알지. 원래 나라가 한정돼 있잖아요. 아니 아니 나라는 엄청 제가 쫙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 캐나다 오타. 미국. 워싱턴. DC까지 해줘요. 워싱턴 DC. 아 괜찮아요. 워싱턴. 그 다음에 아 거기 어디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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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수도 방콕. 방콕. 오케이 오케이. 태국의 수도 방콕. 오타와.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 그 다음에 형 거기 네팔 수도 만두를 떠올리는 카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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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주의 수도는 어디예요? 시드니지. 아니야 이거 아니야 거기가 캔버라. 아 캔버라. 호주가 캔버라. 다 끼고요. 바뀌었어. 일단 이집트 형 요령으로. 예. 카카 카. 카이로. 카이로 오케이 오케이. 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의외로 의외로 수도로 강하세요 지금. 인도. 인도. 인도 그 카레 전문점 이름 있잖아요. 뉴델리. 근데 그게 새로운 델리야.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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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명히 수도나 구구단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아니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지금 수도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구구단 낸다 봐라. 자, 형 갈게요. 형 구구단 잘 아시죠? 저랑 저랑 같이 구구단 게임 한 번만 해보시면. 자,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 9 3 9 4 10.